유키스의 기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키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키스의 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키스의 케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키스 새로 합류된 막내 준이라고 합니다. 모노스캔들이라는 앨범명은요, 아무래도 저희가 이번에 앨범 자켓에 정말 처음으로 저희가 좀 과감한 노출신 그런 사진도 많이 넣었고, 또 말 그대로 모노톤의 사진들이 굉장히 많고 거의 대부분 모노톤이죠. 네, 그래서 모노스캔들이라는 이름이 붙지 않았나 싶고요. 피고리즈마라는 곡이 있고, 또 뮤직비디오나 이런 좀 섹시한 컨셉이기 때문에 약간 좀 파격적인 앨범명을 뭐로 할까 하다가 모노스캔들이라는 그런 명이 일단 나온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번 컨셉이 되게 섹시한 컨셉이잖아요. 네. 이번에 부담감도 많이 있었고 이제 불안하기도 했었어요. 이제 팬분들이 어떻게 불안하다. 보면 네. 이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래도 저희 이번 컨셉을 위해 정말 완벽하게 소화시키려고 이제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쁘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진짜 너무 좋고요. 진짜. 어제 잠을 못 잤거든요. 너무 긴장해가지고. 소감이 어때요? 아, 지금 너무 그냥 좋아요. 그냥 이전에도 이런 안무적인 여자 댄서분들이랑 같이 하는 춤이 있었긴 했는데 이번처럼 과한 춤은 없었기 때문에 네. 준비하는 과정도 좀 많이 쑥스러웠고 뮤비 찍을 때도. 저는 그런 씬이 없었지만 예, 보고 있을 때 제가 민망할 정도로 예, 촬영한 기억이 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국내 한국의 키스미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기다려 주셔가지고요. 일단 죄송스럽다는 말 먼저 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가 해외에서도 많은 활동을 하고 있을 때도 정말 국내에 계신 우리 키스미 팬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응원해 주셔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이번에 제대로 한번 우리 함께 달려봐요. 알겠죠?